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보디빌딩의 준비 과정은 총 3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순서대로 근성장 시기, 다이어트 시기, 대회입니다. 대부분의 연구나 논문, 그리고 서적들은 다이어트 시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오늘은 근성장 시기, 즉 비시즌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편으로 나눠 올릴 예정이고, 첫 번째 영상은 비시즌기 에너지와 탄수화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영상은 비시즌기에 직질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많은 선수들과 몸이 좋아지려는 일반인들은 비시즌 단계에 살고 있음에도 비시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의를 잘 듣고 이해하고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시즌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체지방의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근성장을 이루는 것. 반대로 시즌기의 목표는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보디빌딩은 여타 다른 스포츠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스포츠들은 시합에서 본인의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 보디빌딩은 예술과 미를 보여주는 스포츠입니다. 보디빌더는 남성성, 근육, 심미성을 보여야 높은 점수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근육과 낮은 체지방을 가질수록 입상권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보디빌더들은 먹는 음식의 종류, 식사의 빈도, 식사 타이밍, 보충제 등에 대해서 엄격한 편입니다. 그리고 보디빌더들은 어떻게 먹는다더라 라고 생각해 보시면 성공한 보디빌더가 헬스 매거진에서 말한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단지 성공한 보디빌더가 하는 방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자료나 연구 및 실험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영양과 관련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들도 나오고 있으니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의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시즌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인데요. 본인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강도, 빈도, 볼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보디빌딩 선수들은 비시즌에는 한 주에 5에서 6회 웨이트를 진행하고 각 근육군을 주에 1회에서 2회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각 근육군당 4개에서 5개의 운동을 고볼륨으로 트레이닝하며 한 개의 운동당 3개에서 6세트를 7에서 12회 할 수 있는 무게로 진행, 세트 간 쉬는 시간은 1분에서 2분으로 총 40분에서 90분 동안 진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논문은 단지 보디빌더들이 비시즌에 어떻게 훈련하는지 조사한 것이기에 단지 참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하는 것은 비시즌의 선수들이 몇 칼로리를 먹느냐인데요. 이 연구에 의하면 비시즌기의 평균값은 3800칼로리이고 시즌기의 평균값은 2400이었습니다. 이 또한 선수마다 값이 다 다르기에 단지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시즌기 영양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기에 오늘 강의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비시즌은 결국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하는 상태에서의 잉여 칼로리 섭취도 아나볼릭 효과, 즉 근성장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경험하면서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 더 큰 아나볼릭 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방을 제외한 순수 근육량을 얻기 위한 잉여 칼로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웨이트를 겸하면서 잉여 칼로리를 2000까지 늘렸을 때 순수 근육량이 1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잉여 칼로리를 크게 가져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급자의 경우에는 잉여 칼로리를 크게 가져갈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많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엘리트 선수들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A그룹은 평균 체중이 75kg이고 아주 조금의 잉여 칼로리를 섭취해 2964칼로리를 섭취했고 B그룹은 평균 체중이 71kg이고 350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주 4회 훈련 8에서 12주간 진행했고 연구진들은 B그룹이 당연히 더 큰 순수 근육량을 가졌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대로 B그룹은 1.7kg를 A그룹은 1.2kg의 순수 근육량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체지방에서도 큰 차이가 났는데요. B그룹은 1.1kg의 지방량을 A그룹은 0.2kg의 지방량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진은 높은 잉여 칼로리는 근육량을 올려주긴 하지만 그만큼 체지방도 많이 올리기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급자가 될수록 근육을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높은 잉여 칼로리로 근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중고급자부터는 잉여 칼로리를 아주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이 체지방을 적게 쌓는 동시에 근육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비시즌에는 유지 칼로리의 15%를 더 늘려서 식단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디빌더의 구력, 피실험자가 초급자인지 중고급자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에 사실 좋은 연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기에 급격하게 잉여 칼로리를 늘리는 것은 결국 체지방을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후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칼로리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단계, 즉 내가 얼마나 오래 운동을 했고 무게를 얼마나 들고 하는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대회 직후에 진행하는 리커버리 다이어트는 충분한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는 리커버리 다이어트 편을 참고해주세요. 대회 직후에 보디빌더들은 빠르게 체중이 증가하는데요. 리커버리 다이어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지방이 극도로 낮은 상태는 신체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에 짧은 기간 동안 체중을 빠르게 증가시켜 심리적, 생리학적으로 건강한 신체 상태로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시즌에는 유지 칼로리의 10에서 20%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급자라면 잉여 칼로리를 아주 조금씩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체중의 증가폭은 체중의 0.25에서 5%가 되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지방과 단백질과는 달리 우리의 식단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는 글루코네제네시스를 통해 인체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디빌딩에 있어서 탄수화물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탄수화물의 식단은 ATP 생산 능력을 저하시키고 근육으로 하여금 큰 힘을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즉, 퍼포먼스가 준다는 말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고강도 훈련 시 글리코겐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한 세션의 운동이 끝난 후에는 근육이 보유한 글리코겐이 24에서 40%까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운동 강도, 운동 시간 등에 따라서 글리코겐 소모량은 달라지겠지만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의 경우 고반복, 꽤나 무거운 무게를 다루니 글리코겐의 감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글리코겐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근육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칼슘 분비를 억제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글리코겐이 충분하지 않다면 원RM의 80% 중량으로 훈련했을 때 글리코겐을 충분히 보유한 그룹과 비교한 결과 보다 더 적은 반복 횟수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탄수화물과 관련해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A그룹은 탄수를 70% 먹었고 B그룹은 탄수를 50%를 C그룹은 탄수를 25% 먹었습니다. 이후에 운동을 진행했을 때 A와 B그룹 간의 퍼포먼스 차이는 없었던 반면 C그룹은 퍼포먼스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은 적당한 탄수화물의 양은 섭취해줘야 한다입니다. 비시즌 남성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는지 조사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키로당 5.3kg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사일 뿐 이것이 효과적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스트렝스와 보디빌딩을 중점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에서는 키로당 4에서 7g의 탄수를 추천합니다. 앞에 연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탄수화물이 보디빌더에게 중요한 요소이지만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만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1편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1편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자는 높은 잉여 칼로리로 근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중고급자부터는 잉여 칼로리를 아주 조금씩 증가시키는 것이 체지방을 적게 쌓는 동시에 근육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단, 리커버리 다이어트는 예외이다. 두 번째, 칼로리를 설정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단계, 즉 내가 얼마나 오래 운동을 했고 무게를 얼마나 들고 하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비시즌에는 유지 칼로리의 10에서 20% 증가시켜 먹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주당 체중의 증가폭은 체중의 0.25에서 5%가 되도록 설정하면 된다. 다섯 번째, 탄수화물은 근육으로 하여금 큰 힘을 낼 수 있게 만든다. 여섯 번째, 키로당 4에서 7g의 탄수를 추천한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